치밀하지만 자상할 것 같은 남자 스타 1위에 오를 만큼 여심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시대 최고의 조각 미남 현빈이. 개인적으로 팬이었는데 되게 멋있는 남자, 상남자, 네, 천상남자. 대세 배우 조정석은 물론 남자 투표자들의 마음까지 확실히 사로잡으며 남자가 봐도 진짜 멋진 남자 13위에 올랐습니다. 되게 씁쓸었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선 대한민국 남자라면, 그리고 건장한 남자라면 어느 누구나 의무잖아요. 하나의 병역이라는 게, 그리고 군대를 가야 된다는 게. 지난 2011년 드라마 시크릿 가든으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던 바로 그때. 감사합니다. 공장 주택장은 2012년 12월 6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회승! 맙소사! 모두의 예상을 깨고 상남자 중에 상남자들만 간다는 귀신 잡는 해병대에 턱하니 자원 입대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우리 빈이는 일단 해병대를 나왔기 때문에 까불면 큰일 납니다. 누리꾼 사이에서 일명 까방권을 획득함과 동시에 남자 시청자의 마음까지 쏙 빼앗은 현빈.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촬영하는 날도 매일 가서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조금 어떻게 화가 나 있었네요. 네. 전역 후 첫 복귀작이었던 영화 영린에서 세밀하고 탄탄한 일명 화난 등근육을 공개. 남성이 넘치는 비주얼로도 합격점을 받았던 것. 근육도 잘 생겨지고, 그러니까. 영혼이 진짜. 그냥 똑같아요. 늘 똑같았던 거고. 늘 어렸을 때도 잘 생겼습니다. 얼굴 잘 생겨, 몸 좋아, 거기에 겸손하기까지. 현빈 씨 그냥 인정해도 돼요. 나 멋있다고. 나 멋있다. 지금 이 순간 그냥 누리고 즐겁게 즐기고 싶어요. 대한민국 영화 사상 13번째 천만 관객을 기록한 암살로 흥행몰이 중인 이정재는 조금 더 의미 있게 좀 더 붙여서, 예? 8월 15일 광복이라는 숫자로, 예? 815만 명 되면은 프리허그. 지난 7일 암살이 815만 관객을 돌파하자 약속대로 프리허그 공약을 실천. 수많은 여성 팬들을 설레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그가 남자 시청자의 마음까지 완벽하게 장악하며 남자가 봐도 진짜 멋진 남자 12위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멋있노. 묵묵히 뒤에서 지켜주는 사람, 내를 말없이 바라봐주는 남자, 딱 내 이상형이다 진짜. 180cm의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중저음의 섹시한 보이스를 자랑하며 수많은 여성들의 이상형으로 꼽힌 이정재가 남신까지 저격하기 시작한 건 지난 1998년 정우성과 함께 출연한 영화 태양은 없다에서 능글맞지만 남성미 넘치는 홍기 역을 맡으면서부터인데요. 그 연기가 얼마나 실감났던지 그해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에 영예까지 안은 그는 이후 때론 로맨틱하게, 때론 익살스럽게, 또 때론 비열하게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이며 최고의 배우로 우뚝 섰습니다.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올해 43살임에도 불구 20대 시절 못지않은 탄탄한 근육질 몸매와 초콜릿 복근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인기 비결. 운동 많이 하면 7시간. 7시간? 그러면 이정재 씨처럼 되나요? 타고난 아우라와 멋진 연기력, 꾸준한 자기관리로 남심까지 장악한 배우 이정재가 명단 공개 12위에 올랐습니다. 올 하반기 방영 예정인 드라마 오마이갓에서 신민아와 환상의 케미를 예고하고 있는 배우 소지섭이
30대 남자 시청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진짜 멋진 남자 스타 11위에 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밥 먹을래 나랑 못 빨래 차 세워 빨리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출연하는 작품마다 박력 터지는 마초 연기로 진한 남성미가 풍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정말 정말 멋있고 여기에 182cm에 73kg 같은 남자가 봐도 정말 완벽한 8등신 비율과 요즘 남자들의 최대 관심사라는 태평양처럼 넓은 어깨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 뭘 입혀도 간지가 나셔서. 게다가 패션은 또 어떤가요? 뭘 입어도 화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언제 어디서나 멋진 자태를 뽐내는 소지섭. 이래서 다들 그냥 소간지 소간지 하는구나. 다 같이 소송가.